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오늘은 수영에 위치한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했었던 엄현백 돼지국밥에 왔습니다. 일찍 오지 않으면 웨이팅을 하며 먹어야 한다는 국밥집으로 이미 SNS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매장의 위치는 수영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식당가 골목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면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국밥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엄영백 돼지국밥은 부산에 돼지국밥집이 많이 있는데 그와 다르게 새로운 스타일로 경쟁력 있는 국밥을 만들고 싶어 메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주력 메뉴는 부산식 극상 돼지국밥과 밀양식 극상 돼지국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국밥인가요? 네, 부산식 국밥. 극상. 이건 뭐예요? 이거는 면탄기라고 저희 해놨는데 고기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굳은 것도 풀어주면서 간도 살짝 빼주면서 고기 야들야들하게 익으려고 이렇게 좀 데워가지고 국밥에 다시 넣고. 밥도 밥솥이에요? 밥솥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압력밥솥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램을 지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 육수 양도 일정하게 나가고 밥 양도 일정하게 나가고 해서 맛도 일정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밥을 면처럼 여기 넣으시는 거네요? 네, 그 저희 토렴에서 나가는데 토렴에서 나가야 밥이 밥알이 좀 수묵기도 머금고 있고 다 흩어져 가지고 국밥 먹을 때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고기 부위가 다 다른 부위를 넣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한 둘 셋 넷 다 총 다섯 가지 부위가. 저희가 육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부산식, 밀양식 있는데 부산식은 고기로만 육수 내서 맑고 담백한 거고요. 밀양식은 뼈로 저희 사골로 육수 내가지고 좀 깊고 진한 그런 맛이에요. 생강입니다. 사골 육수 낸 거라서 살짝 비릿한 느낌만 나도 수도 있어서 근데 다 잡아주는 정도? 저희 마늘이랑 고기 같이 삶아요. 같이 삶으면 마늘 완전 부드럽게 돼가지고 나중에 으깨서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부추입니다. 이렇게 세게 나온 고기랑 같이 곁들여요. 이 메뉴는 밀양식 국밥으로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엄영백 돼지국밥에 모든 국밥들이 기본적으로 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한 육수를 그냥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싱거우실 경우에는 각 테이블 옆에 비치된 소금장과 새우장을 추가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장의 특이한 점은 바로 다대기가 없다는 것인데요. 다대기가 다 떨어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여쭤보니 다대기가 다대기 자체의 맛이 너무 강렬해서 국밥 본연의 맛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대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부추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밀양식 국밥의 육수 자체는 한마디로 진하다입니다. 뼈를 베이스로 우려내서 그런지 국물에서 흔히 알고 있는 국밥의 향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진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수비드 과정을 거친 돼지고기인데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한 번씩 드셔보시라고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맛은 얇게 썬 돼지 수육 같은 맛이 났습니다. 다음은 부산식 극상 돼지국밥입니다.
그냥 부산식과 극상의 차이점은 들어가는 고기의 차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2,000원 차이인데 극상 돼지국밥에는 고기의 부위가 세 부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눈에 띄는데요. 다리살, 토시살, 항정살, 가브리살, 오소리 감투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종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대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기본 찬에 나오는 김치나 고추찌와 곁들여 먹으면 풍미가 살아나 훨씬 더 감칠맛이 났습니다. 부산식의 육수는 밀양식과 달리 담백하다, 깔끔하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국밥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국밥의 맛은 밀양식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했으나 담백하고 고소한 부산식 국밥도 충분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국밥을 돼지 잡내가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산식 국밥을 드셔보시면 잡내가 하나도 나지 않는 깔끔한 맛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수육입니다. 저희는 중짜를 주문했고 가격은 31,000원입니다. 수육은 반 정도만 썰어서 주시고 나머지 반은 썰지 않고 통으로 주십니다. 수육은 두부와 데친 부추, 고추찌 등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고 일반 쌈장이 아닌 직접 만드신 쌈장과 곁들여 먹어도 맛이 좋았습니다. 고기는 쫀득하고 부드러웠으며 입안에서 살살 녹으며 잡내 없는 깔끔한 수육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각종 야채와 곁들여 먹으니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며 수육의 맛을 뒷받침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육은 소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양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육 백반을 시키셔서 쫄깃한 수육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육을 어느 정도 먹으면 아까 썰지 않고 주신 나머지 반틈을 직원분께 요청하면 나머지도 썰어서 주십니다. 처음 나갈 때부터 썰어서 주면 보쌈이 먹다 보면 육즙이 식어서 맛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국밥의 다대기입니다. 국밥 본연의 맛을 위해 매장에서는 따로 다대기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같이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넣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으니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부산식 극상 돼지국밥과 밀양식 돼지국밥은 모두 11,000원입니다. 좋은 고기의 부위와 국밥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격이 올라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00원대를 생각하고 있던 국밥러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산에서 두 가지 맛의 국밥을 먹어볼 수 있다는 특이점과 고급진 인테리어가 매력적이라서 인상에 남은 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